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구의 결혼을 뒤집어 엎을 그런 써니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 이것은 질투인가 아니면 정의 구현인가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을 해주세요. 제목 술집 작부 출신의 친구년이 좋은 남자 하나 물어가지고 시집을 너무 잘 가요. 내가 니년 절대 곱게는 못 보낸다. 원지 업소 일했던 친구가 시집을 너무 잘 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날 업소에서 몸을 팔던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요. 이거는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다 개박살 내버릴까 하는데 해서 이런 제 생각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찌 보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글 씁니다. 짧게 쓸게요. 일단 저는 나이 30살의 평범한 여자고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친구들 중에 오랜 시간 업소에서 일을 했던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고2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졌던 친구고요. 지금도 친하게 다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까지 다 합치면 총 4명인데 얘 포함해서 다 알아요. 얘들도. 얘가 과거에 뭘 했는지 다 압니다. 참고로 이 친구 외모요? 원래는 그냥 그저 그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쌍수를 하고 대학에 가서 필러 넣고 이래저래 살짝 손을 보더니 그 이후로 솔직히 뭐 그래요. 되게 이뻐지긴 했죠. 여하튼 이런저런 알바를 좀 하나 싶더니 언젠가 한 번은 업소 일을 하게 됐고요. 참고로 얘가 거기를 어떤 루트, 어떤 이유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가지고. 여하튼 그 뒤로는 뭐 다른 일은 죽어도 못하겠다 하더니 완전 본격적으로 업소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얘가 딱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저희랑 만나기만 하면 진상 손님 얘기, 할아버지 손님 얘기 이런 걸 하면서 아씨 하기 싫어, 개 짜증나 이랬는데 계속 하더라고. 아마 돈 때문인 것 같아요. 쉽게 보니까. 거기다 얘는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계속 남자들과 동거하고 특히 그 중에 한 명한테는 업소 일하는 거 걸려가지고 쫓기듯 헤어지기도 했었고요. 진짜 얘는요 저희랑 친구긴 하지만 결코 정상은 아니었죠. 그러다 약 2년 전인 28살이 되면서부터 업소 나가는 걸 관뒀고 이때 일반 회사로 들어갔는데 아니 도대체 여긴 또 어떻게 들어간 거야? 아직도 의문이에요. 들어가더라고. 여튼 그렇게 이미지 세탁을 하고 평범한 여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얘가 이번에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만나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친이 있는 걸 지금까지 계속 숨긴 거예요. 그러다 이걸 청첩장을 주면서 공개를 했고 이후로 그 남자를 저희도 몇 번 보게 됐어요. 근데요. 얘 남친이 진짜 너무 괜찮은 겁니다. 스카이 출신에 지금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대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야. 어딘지 알겠네요. 거기다 실물을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훈남이고 거기다 성격도 되게 착하고 자상한 게 몇 번 안 봤는데도 그게 딱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합입니다. 최고급 캐비어에다 시궁창 소스를 발라놓은 느낌이랄까. 아우씨 거지 같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걷는데요. 참고로 이 친구랑 저랑 같은 동네 살아요. 마침 우리들 옆을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길빵을 하더라고요.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더라고. 아니 사실 저는 신경도 안 썼는데 아니 그 아저씨가 지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얘가 잘 가다가 갑자기 아 이러더니 오빠 나 머리 아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남친이 어? 왜 그래? 이러니까 방금 길빵을 하고 지나간 아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게 나 원래 담배 냄새를 못 맡거든. 조금만 맡아도 이렇게 막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아이씨! 이런 개지랄 용처를 하는데 아 이런 미친 어이가 없네. 아 물론 얘가요 업소를 나오면서 담배를 끊긴 끊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완전 개꼴초였거든요. 하루에 막 두 갑, 세 갑씩 피우던 년이 머리가 아파? 지랄. 게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담배 냄새 안 났어요. 담배 냄새 나 몰랐다니까. 도대체 무슨 내숭이야 이게. 아 진짜 별 거지 같은 꼴을 다 보네요.
특히나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내가 지 옆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어쩜 저런 연기가 가능한 거야. 아우 씨 부끄럽지도 않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이 친구를 질투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질투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요 그보다는 남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해서 얘 과거를 싹 다 까발릴 생각인데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겁니다.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아 그리고 제가 직접 대놓고 알리면 나중에 얘가 보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무섭거든요. 그래서 뭐 인스타 계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익명으로 알릴까 하는데 혹시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 아시는 분 계시는지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아 참고로 나머지 친구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며 다들 엄청 아니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눈에서 레이저가 뿅. 뭐 물론 지금의 저만큼 막 완전히 불타오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댓글 1번 그래 뭐 여정년이 질투니 뭐니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남자가 내 남동생 혹은 오빠라고 생각을 하니까 알리는 게 당연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서 알려서 다 박살내버려. 빨리 까발리라고. 대댓글 동생 오빠는 무슨 동생 오빠. 저 남자랑 쓰니는 생판 남인데요. 이건 그저 남 잘되는 거 꼴보기 싫은 질투일 뿐이야. 대대댓글 뭐야? 너도 업소에서 일했냐? 내가 술에 쩔어가지고 문맥 파악이 안 되고 그러는 건가? 그게 아니면 뭐 같은 업소 출신이라 뭐 동병상련 뭐 그런 건가? 2번 하긴 업소에서 장기간 일하며 호구 무는 방법 그걸 얼마나 잘 배웠겠냐고요. 그런데 전현 곁에 순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넌 끝났어. 3번 걔가 니네 친오빠 만나는 거 아니면 신경 쓰지 말고 니 앞가림이나 잘해. 아우 추해라. 베댓 대댓글 삐빅 학생 아니 업소녀입니다.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쓰니가 그 친구의 과거를 다 까발렸는데 알고 보니까 업소에서 만난 사이라면 개 웃길 듯 끌끌끌 대댓글 나는 이럴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거지 같은 경우 5번 역시 여정녀는 진리야. 친구가 별 볼 일 없을 땐 그냥 불쌍하게 봐줬는데 이제 잘난 남친 하나 만나가지고 팔자 피르는 걸 보자니까 배가 아파서 막 미치겠나 봐. 그런 거지. 그 친구나 쓴이나 인성이 독인 개긴이야. 대댓글 아니 이 새끼는 뇌를 팔았나? 뭐요? 몸팔로 다니는 게 별 볼 일 없는 거냐? 어허? 6번 그런데 업소를 다닌다는 애랑 친구였던 너도 내가 보기엔 참 신기하다. 뭐야? 뭐 많이 얻어먹었냐? 대댓글 솔직히 어릴 때부터 같은 무리면 손절이 쉽지는 않죠. 뭐 막말로 대놓고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말이야. 7번 나는 내 남친이 만약 과거에 몸을 팔았는데 그걸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줬다. 그러면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할 거예요. 질투고 뭐고 아니 알리는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땐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적극 찬성이야. 어서 알리세요. 8번 솔직히 쓰니의 심부가 좀 못됐긴 했지만 상황상 이거는 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 친구 자체가 너무하잖아. 이거는 성별을 떠나서 반드시 상대에게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막말로 양아치에다 호스트로 살면서 여자들에게 몸 바쳐가며 피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과거를 세탁하고 그 후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모범생 여자에게 접근! 순수 남인 척 코스프레 하다가 결혼을 한다 이거랑 똑같은 건데 말 그대로 죄 없는 여자가 똥통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안 알려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9번 이야 알리면 안 된다는 댓글들 진짜 제정신인가? 덜덜덜 와 내 동생이 저런 장녀 출신한테 속아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피가 막 거꾸로 뒤집어 오르는데 뭐야 왜 알리지 말라는 거야? 니들도 장녀냐? 왜 그래? 10번
업소 다닌 여자라면 반드시 티가 난다라며 이 글이 주작이라는 사람들 종종 보이는데요. 참 순진들 하시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창녀촌 여자 집단 탈출시켰던 남자가 쓴 글 그거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당시 그 사람이 쓴 후일담을 보면요, 본인이 탈출시켰던 여자들 중에 몇몇한테 안부를 전해들었던 내용도 있는데요, 과거 싹 묻어버리고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새 인생 사는 여자도 되게 많았어요. 진짜 사람이 작정을 하고 숨기면 결국 다 당한다 이겁니다. 11번 야, 제2의 삶을 살 수 있게 응원하라는 것들,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네 남편이 알고 보니까 호빠 남창으로 몸팔고 다녔어. 그런데 쭉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았네. 그런데 제2의 인생이니까 그냥 우리 이대로 묻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럴 건가? 어? 이거는 무조건 알려줘야지.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구만. 끌끌끌. 대댓글. 진짜 그런 댓글들 보고 내 눈을 의심했어요. 특히 무조건 밝혀야 한다는 댓글의 대댓글을 보니까 이건 뭐 업소녀들 똥꼬에 불이 났구만. 야, 니들도 과거 탈론할까봐 긴장되고 그러는 거야? 어? 그냥 묻어주는 게 진정한 친구라니 세상에. 나는 진정한 친구보단 그냥 정의의 용산을 하련다. 같은 여잔데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 퇴! 야.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보통 이런 걸 보면 여자의 질투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보는 게 좀 많잖아. 그런 경우가 나도 그랬어요. 야, 이것도 친구 하나가 좋은 데 간다 그러니까 질투를 했구나 하고 이제 글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야, 이거는 질투고 뭐고를 떠나서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